교육을 하거나 받지도 않고 이 소형 중장비 교육 이수증을 무더기로 발급해준 중장비 학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시스템과 장부를 조작해 수년 동안 이 돈을 받아 챙겼는데 수강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장비 학원에 수강생은 없고 지게차와 굴착기는 멈춰 있습니다. 텅 빈 강의실 옆에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수강생들의 지문 입력이 한창입니다. 정상 등록되었습니다. 학원장 52살 안모 씨는 중장비 교육 없이 돈을 받고 소형 건설기계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주다 적발됐습니다. 일정 운전면허가 있으면 이론과 실기 교육 12시간을 받고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소형 중장비 면허를 따는데 편법을 쓴 겁니다. 짬을 내기 힘든 수강생들에게 교육 일지에 서명만 하게 하고 지문 인식 출결 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 학원장 안 씨는 이 출결 시스템에 자신의 지문을 직접 찍거나 수강생들의 지문 입력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12시간에 교육을 있으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해가지고 문제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양서 보고했습니다. 한 명에 20만 원에서 40만 원만 내면 쉽게 면허증을 딸 수 있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624명이 몰렸고 안 씨는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한 택배 회사에선 택배 기사 72명이 이 중장비 학원에서 편법으로 지게차 면허를 따기도 했습니다. 근무를 하거나 근무를 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면허 취소를 통보함으로써 경찰은 안 씨를 구속하고 조사가 끝난 93명을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531명과 브로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